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7시 대구경북 뉴스입니다. 정부와 여당이 올해 안에 개시경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데 대해 야당도 호응하고 나섰는데요. 하지만 법 시행을 담당할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식용개 사육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박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북 구미의 개 사육농장. 개고기로 많이 팔리는 도사견 400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. 개시경이 금지되면 이 농장은 2027년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. 정부가 지난달 올해 안에 개를 식용은 물론 도살과 유통,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. 개 사육농가들은 일방적인 생존권 박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잠이 안 왔어요.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참 돈이 그 집에 애들한테 들어갈 나이인데 폐업을 후에 그 시점에 최저 생계비를 한 3, 4년은 줘야 되고 시설 보장을 한다 하면은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.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식용개 사육 유통 실태 조사를 보면 전국에 있는 식용개 농장 수는 1,100여 곳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. 반면 대한육견협회는 개 사육 농가는 3,500곳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자치단체들은 아직까지 개 사육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바로 신고가 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현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는데.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일단은 큰 덩어리부터 없애기 위한 특별법이 이게 빨리 통과되고 실행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일부 남아있는 농장, 도살장 이런 것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이나 정부는 시설 철거와 전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황. 자치단체들은 지원 대상을 자진신고한 업소로 한정하는 만큼 특별법이 제정돼야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.